Lovely girls going envy, cause you're sexy, cute as you can be. Love you, you win. 아침 녹화 춤숨실을 준비한 리민이 요정 핑클. 이중 신의 연장자로서 책임감이 강한 이효리 양이 생일을 맞이했다. 기쁜 우리 토요일과 핑클 멤버들은 이에 특별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깜짝 카메라. 효리의 쇼킹한 생일 선물. 시청자 여러분, 핑클리프의 명 MC 김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있냐면요. 오늘 핑클의 이효리 씨가 오늘 생일을 저희가 깜짝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효리를 소개합니다. 자, 지켜보시죠. 팬클럽에서 주최한 생일 파티 행사에 일찍 도착한 효리. 여기서 그녀는 다른 멤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환자실에는 중상을 입은 가짜 송유리가 누워있고, 경상을 입은 이진과 옥주연이 효리의 반응을 엿보게 된다. 효리 양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오늘 많이 올려나? 유리한테 오늘 대장장이 간다 그러는데? 네. 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사고 났대. 교통사고 났대. 접촉사고? 아니 뭐 크게 났대는데? 지금 전화 났는데 병실 어디 있어? 자 이제 매니저분이 병실을 잡고 있어요. 병실이야? 응. 지나가는 거 같아. 요 앞이래. 되게 크게 났대는데? 진행하시는가? 지금 나무 있는 것 같은데? 주말까지 안 해주세요. 주말까지? 예. 효리 씨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한테. 두 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네, 네. 예. 네,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예.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쳐야 됩니다.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예. 좀 다치긴 다쳤는데, 예. 제가 그거 이제 검사해봐야 되거든요.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더 검사한 뒤에, 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 환자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 예. 이건 명심하시고요. 예. 환자 앞에서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나한테 안 그래도 되나요? 예. 예. 예,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아, 심각해요. 목 갖고 얼굴이 다 아파. 이진 씨와 조현 씨가 연기를 위해서. 무슨 일 어떻게 된 거야? 아, 신발 너무 부들부들 하지 마. 야, 유리만 이렇게 해. 미치. 마음이 있다가 튀어 나왔어. 뭐? 어떡해. 미치. 정말 리얼하네요. 경찰이, 경찰이 연락했어? 경찰이? 오늘 좋은 거 여기 아래 무시 아래 내려가 봐.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 정말 연기 잘해요. 지연이 형. 옥주연 씨가 너무 잘하셨어요. 야, 오늘 카메라 정말 잘 숨겼네요. 여기 앞에 오는데 우리가 계속 오빠한테 시집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빠 사진 보다가 너무 떨려.
정원차에 CD 플레이어 없어. 시원하니 오빠가 딴 데보다가 그게 된 거야. 아니 제가 핸드폰 가운데에서 따로 가방에서 뭐 꺼낸다고 그러고 있다가 저 미쳤지 뭐 꺼낸다고 그래요? 아유 인강을 병원에 큰 데로 오던지 인강을 스티퍼 달라는 스티퍼도 안 주고 나 지금 미친 거 아주 내가 먹고 있어. 제 슬리퍼가 언제야?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 어, 준희야, 웃으면 안 되죠? 아, 재밌다, 이거. 울지 말라는 말에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효리. 아, 저 내 박자야, 그러면. 아, 저 박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별 소리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있다 그래. 안 들려. 숨소리 작아. 정말 감성이 끝내는 음성 선수는 우리가 대부분 가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한편 같은 병원에 입원한 걸로 가정한 김지 환자실을 방문한 그는 철없는 행동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승규 씨가 가수 활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걱정하세요. 한 몇 개월 동안 재활이 필요합니다. 미치겠네, 네, 머리를 좀 다치고, 성대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허리 부분 것도 문제가 있어서, 유명인 춤추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상태가 심각한데, 진짜로? 자, 진짜 하시고요. 사고난데요. 여기는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과연 핑클의 미래. 박수희라고 했어요.
장난이야? 박승희가 누구예요? 박성 씨예요. 저기 철없는 짓을. 내가 기가 막혀서 울어. 나 여기 병원에 진짜로 진짜 딴 연예인 얘기하시는 분명히 알고 있어. 여기 어차피 간호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 과로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 뭐 때문에 병원에? 아니 저 방송도 얘기하면 안 돼. 뭔데요? 나 치즈인죠? 나 한 번은 국민학교 중학교 때 다녔는데 난 이제 그때 나 똑같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진짜 나한테 이거 얼굴 한번 뽑아. 안 돼요. 일단 맞추라고. 하지 마요. 장난하지 않고 봐. 어. 나가는 거 오빠 가랍게 한번 쏠게. 기다려봐. 진짜 웃긴다. 장부실에 노이즈컷이 와가지고 뭐 진짜 잘 전해주고 있어. 뛰어난 미모,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은 핑클.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멤버들의 단합된 우정이 있었기 때문.
있어요.